안녕하세요. 글로벌 관악의 장동혁 앵커입니다. 알아봐요 이 나라 터키 편, 만나봐요 이 사람, 하박온 에테메즈 편입니다. 터키 공화국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인구 8,300만 명에 면적은 남한의 7배가 넘는 78만 제곱킬로미터이며 현재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과일이 잘 자라며 종교는 이슬람교, 민족은 터키인 80%와 쿠르드인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은 농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1,000달러입니다. 터키와는 1957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2,500여 명의 한국 재외교포가 살고 있습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접경인 이스탄불은 그리스교와 이슬람교가 만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배구 선수인 김연경이 최근까지 터키 배구리그에서 뛰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터키의 하박온 에테메드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터키에서 온 하박온 에테메드라고 합니다. 지금 세울대학교 박사과정을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가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딸과 가족생활권에서 세울대 가족생활에서 살고 있고 낙성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면서 돌아다니기는 많이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한 적도 많고 터키 음식 만들어 본 적도 많았습니다. 가끔 교수들과 함께 한국 음식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외국인이라서 힘들지만 상 받은 적도 있고 장학금 받은 적도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형제나라라고 하고 터키 사람들이 한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교류도 많이 했고 터키 음식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지금 거의 10년 살게 됐고요. 학부 석사 마치고 결혼하고 다시 와서 박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제가 우리나라보다 제일 조경이 잘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키에 한국인들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제 나라라고 하고 터키는 아시아의 끝, 유럽의 시작이라는 나라라고 하고요. 6.25 때부터 터키는 한국과 같이 너무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게 되면 이스탄불에 위치하는 탁심 광장으로 꼭 가보십시오. 거기에 옛날 기차가 있어서 타기가 재밌더라고요. 터키에 가면 꼭 끈적끈적하고 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바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지금 그 관악구에서 살고 계신데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딱 고등학교 마치고 어디로 갈까, 뭐 유럽으로 갈까, 아니면 터키에서 공부를 할까 했을 때는 2002년 월드컵 시작했어요. 네. 그때 한국은 우리 팀을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동 많이 받았고요. 네, 그래서 아 제가 형제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번에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한국에 대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하바 씨는 학생이셨나요? 네, 고등학교 딱 마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제 많이 알게 돼서 그때 한국에 대한 TV에서도 많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나왔어요. 뭐 교육을 어떤지, 뭐 정치 어떤지, 뭐 사회는 어떤지 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2년 때면은 한국이 4위를 하고 터키가 3위를 했나요? 맞습니다. 터키는 3, 맞아요. 한국은 4위. 예, 형제국이니까 아주
아주 나란히 또 상사일을 했네요. 또6.25 전쟁 때도 또 터키가 한국을 도와준 나라로 해서 한국에서는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형제국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그렇죠. 터키에서는 대부분 학생들, 특히 우리 또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그거에 알게 되고, 선생님들이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도 몇명 한국 전쟁에 참석했던 할아버지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뭐 이름 앞에다가 한국인 할아버지, 뭐 코렐리 한국인 아흐메트라고 한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참 불렸기 때문에 네. 한국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한국에 오셔서 첫 인상은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국에 처음에 오는 거는 첫인상은 마늘을 많이 소비하는 문화라고 진짜 마늘을 많이 아주 먹는다. 건강한 나라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고, 그 예. 다음에 개발하는 아주 뭐지 사회적으로 다 이제 개발했던 나라 전쟁 이렇게 힘든 전쟁에 이제 맞춰서 정말 힘들게 아주 짧은 네. 시간에 많이 뭐지 개발했다라는 성공했다라는 나라를 느꼈습니다. 그 터키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정이 많다는 점에서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차이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비슷한 점이 많다고라고 할수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열정. 열정. 네, 열정, 열심히 하는 문화. 터키는 조금 대충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대충은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빨리빨리. 하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나라라고, 문화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차이점은. 저희들이 보면은 옛날부터 뭐 기록이나 이런 것들 또 일을 갖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동양 문화권에서 조금 이게 습관화되고 그런 게 체질이 조금 그죠?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터키도 보면은 되게 빠르더라고요. 저도 터키 여행을 한두번 정도 해봤는데 아주 빠르게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사회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특히 제가 아주 빨리빨리 편이라서요. 한국은 저한테 제일 맞는 나라로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키 학부 석사 마치고 터키에 갔는데 네네. 적응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나는 다시 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박사하러 남편하고 딸도 이제 데려와서 박사하러 다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참 한국이 그 다이내믹한 빠른 맞아요, 속도가 맞아요, 빠른 그런 사회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익숙해지신 분, 또 이게 맞는 진짜, 분들이 또 자기 본인의 나라에 나라 가면은 적응하기 못한 데고, 힘드는. 맞아요. 아주 정말 저는 적응 못했어요. 한몇 그렇군요. 년 살았다가 터키에서 다시 오게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터키가 또 그래도 또 제일 그리워지실 때가 가끔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때가 제일 그리워지십니까? 뭐 명절 같은 게 있을 때다 명절. 가족끼리 함께 만났을 때 아주 재밌게 보내거든요. 그때는 같이 있었으면 좋다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터키 음식점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네. 많이 생겨서 다행이고요. 예, 조금 이제 먹고 싶을 때마다 가는데 이제 있고. 근데 엄마, 뭐지, 가족들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하죠. 터키에서는 그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보통 뭐지,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집으로, 엄마, 아빠 집으로 가서 한국처럼, 명절처럼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이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애들한테 세뱃돈 주고 세뱃돈. 똑같은 대로 한 2, 3일 동안 아주 재밌게 보냅니다. 그래서 명절 음식 중에서 제일 터키에서 맛있게 또잘 드시는 음식은 어떤 게 무식히 있을까요? 많이 먹습니다. 어? 한열제 멸멸멸절 멸멸멸 멸정? 아니요. 하나는 라마단 끝나고 우리 명절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당고 많이 먹습니다. 당고, 당 막다와라고 음식, 하고요. 또 다음 명절 때는 고기. 고기, 고기를 하나 이렇게 양이나 소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 먹는 나눠 먹고, 아주 세계적으로 모든 무슬림들이 지내는 마주하는 큰 명절입니다. 그렇군요. 그 관악구에 사시면서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진짜 관악구는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의미가 깊은 구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2002년 9월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본청동 관악구에서 살게 됐습니다. 2년 동안 한국에서 처음에 관악구에서 살게 됐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구라고 세월에서 느끼고, 이번에도 이제 함께 가족과 함께 낙성대도 살게 돼서 네. 이제 용어마을, 그 다음에 낙성대 공원 같은 데는 아주 좋고, 여기 커피숍, 관광청 카페도 아주 가족과 함께 자주 오는 아주 좋은 공간이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또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외국분으로서 살기 불편한 점이나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한국에서 법은 물론 따라가면 외국인들도 여기 편하게 평화스럽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보다는 정말 한국이 많이 발전됐어요. 특히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뭐 음식, 문화, 와야 하는 거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점점 이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육도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주 높게 한국을 평가하고. 정말 저는 한국 팬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류가 터키에서도 좀 많이 K-웨이브 해가지고 네 맞아요 유행하고 있죠. 이번에 터키 이제 학부 속상 마치고 갔을 때는 네. 한국에 홍보대사 됐어요. 홍보대사. 네, 네. 거기에서 한국어로도 가르쳐줬고 한인회에서 그다음에 한국 팬들이 많아져서 그분들한테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카들 다 마찬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젊은 애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여기 와서 알게 되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K-POP뿐만 아니고 한국의 여러 아름다운 면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다 배우고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 한국 분들 중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이 가기 어려워서 터키에 이제 지금 당장은 가기 힘들지만 앞으로 터키를 꼭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꼭 가기를 추천하는 장소가 있다면은 한 군데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이스탄불은 문명의 교차로서 아주 큰 도시고 역사적인 도시라서 이스탄불은 옛날 수도였는데 지금은 앙카라인데 앙카라부터 이스탄불에서 볼 곳이 많습니다. 특히 타키신 슈페이르나 노마바흐체 궁전 같은 곳 많고 카파도키아, 터키에서도 카파도키아 아주 멋있고요.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터키에서. 그렇군요. 저도 대학교 배낭여행으로 해서 터키를 가봤고 또 올해 1월 달에 또 저희 가족여행으로 해서 터키를 가봤는데 이스탄불은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도시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꼭 소개하는 그런 명소입니다. 아무튼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인터뷰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아주 좋은 계획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